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눈 세척받으러 오셨네요. 네. 네, 밖에서 다른 뭐 이상 증상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이상 증상이 없는데 혹시 눈 세척을 받고 싶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눈 세척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이물감이 느껴져서 오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주 좀 이렇게 뿌얘지는 것처럼 아, 그렇게 느껴지셨구나. 실제로 뿌얘진다고 느껴졌을 때 뭔가 뭐 눈에 뭐가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오셨던 기록을 잠깐 보면 예전에 오셨던 기록을 보니까 눈 세척이 처음은 아니시네요. 저희가 요즘에 또눈 세척은 또 조금 새롭게 추가된 방식도 있고 해서 일단 한번 받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자극하는 거 없이 부드럽게 눈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바로 받고 가실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손을 소독을 좀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눈이 뿌얘지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세척하시고 또 계속 지속이 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살짝 속눈썹을 좀 위로 붙여드릴게요. 잘 세척을 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붙여드리고 아래쪽은 사실 거의 안 붙여도 되는데 조금 속눈썹이 기신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살 만 붙여드릴게요. 지금 불편한 거 없으시죠? 천천히 진행을 해볼 건데, 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한다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지를 제거하는 건 털어내고, 그리고 좀 닦아내고. 그리고 남은 걸좀 찍어내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각 방식마다 여러 가지 도구의 스텝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고 깜빡할 뻔했어. 그 전에 청소 도구들이 세척 도구들이 들어가도 눈 아프지 않게 살짝 마취를 해드릴게요. 마취는 손에 묻혀서 한쪽 눈씩 자, 이거 눈꼬리 쪽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눈꼭 감아보세요. 좀더꽉 감아보시고 네, 떠주세요. 자, 반대쪽도 꽉 감아보시고. 네, 살짝 떠주세요. 다시 한번 꽉 감아주시고. 떠주세요. 좋습니다. 자,
눈다 마취되는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렇게 건드렸을 때 살짝 살짝 눈 주변이 딱딱해지거든요. 느낌이 좀 딱딱하죠? 이렇게 딱딱해진 부분들을 살짝 건드렸을 때 크게 안 불편하시죠?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요런 둥그런 스크류 브러쉬로 섬세하게 이렇게 눈꼬리 쪽으로 빼내면서 진행을 할게요. 위아래로가 아니라 가로로 이런 식으로. 눈부십니다. 큰 먼지들은 다 빠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다른 큰 먼지들 더잘 빼내기 위해서 같은 도구의 뒷부분에 달려있는 이 브러쉬로 이번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좀 제거를 해볼게요. 혹시 불편한 거 생기시면 말씀하세요. 처음 썼던 도구로 조금만 더 섬세하게 빼내볼게요. 보면서
이번에는 닦아내는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면봉 이용할 거고. 이렇게 약품 살짝 묻힌 면봉으로 제가 보면서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낼게요. 약품이 적셔져 있는 솜을 이용할 건데, 눌러가면서 이렇게 두드려서 먼지가 이물질이 이 솜에 붙어낼 수 있도록 손들도 걷어내고 주변 한 번만 이렇게 닦을게요. 마지막 단계인데 처음 보실 거예요.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끈적끈적하거든요. 이걸로 좀 찍어내서 제거를 해볼게요.
지금 다 됐거든요. 먼지는 이제 다 제거를 했는데 잘 제거가 됐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로 약한번 넣어드리면 될것 같은데. 살짝 당겨서 눈꺼풀 안쪽들도 조금 볼게요. 이게 특수 라이트라서 원래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 때까지 잘 보이게 해주는 일단 보이는 걸로는 이제 이물질도 없고 염증도 없고 눈이 자꾸 뿌얘지신다면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세안용품들도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좀 그런 거를 바꾸거나 아니면 용량을 조절을 했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죠. 약 한번 뿌려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아플 줄 아셨어요? 테이프 떼는 거? 안 아프죠? 이거 약해가지고. 눈에 아까 딱딱하게 했던 거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대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처럼 깜빡깜빡 꾹 깜빡 떠보시고 다시 한번 꾹 감으시고 네, 이쪽도 꾹 감으시고 떠보시고 다시 한번 꾹 감으시고 떠보시고 네, 해줬습니다. 자, 살짝 눌러서 느낌이 잘 풀어지도록 해드릴게요. 눌러보면 점점 풀리죠? 지금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 눈두덩이 테이프 닿았던 게 조금 간지러우셨구나. 요걸로 살짝만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게. 저게 저자극 테이프여서 뭔가 피부에 자극이 갔다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간지러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슉슉슉슉 긁어드리면 괜찮아지실 밑에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보자. 오늘
이물질 완벽하게 다 제거해드렸어요. 지금 증상이 어떤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요. 그 뿌얘진다고 말씀하셨던 거요. 그게 괜찮아지면 이제 조금 눈 건강을 위해서 휴대폰 조금 멀리하고 이렇게 습관적인 걸 고치는 방향으로 조금 증상을 완화시켜 보도록 하고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오늘 세척 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하시면 안과에서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클렌징 제품 같은 거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주로 눈에 잘 들어가게 돼가지고 안 들어가고 또 저자극인 제품들로 바꿔봐 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약은 세척만 했기 때문에 처방되는 거 없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